감독 모시겠습니다. 인텐션의 김지원 감독입니다. 자, 김 감독이 얼마나 유치한지 다시 오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명 좀 줄여주세요. 잘 보이게. 우리, 미디어 카페 후에서 이런 것이 참 잘 되던데. 새거죠.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4월 16일 아침 7시 5분경 흑상도 옆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사건에 기억나시죠? 아이들 네. 뛰어나오고 주무시던 분 뛰어나오고 자던 분 깨어나고 그래가지고 뭐 뭔가 충격이 네. 배 앞쪽에 왼쪽 편에 뭔가 있었다. 네. 기억나시죠? CCTV에서 네. 이게 발견됐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 우그러진 거 네, 그렇죠? 절단되고요. 그다음, 거기가 원래 네. 일자가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아, 네. 그다음에 여기가 또 절단 여기 정확하게는 네, 첫 번째 거부터 이거 나왔어요 이거. 네, 그게 첫 번째 네. 증거였고요. 난간.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잘려 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밑에도 잘린 것 같고 그죠? 네. 밖으로 휘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있는 상황에서 쭉 툭 잘렸어요. 예, 네, 절개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잘려 나가는 이 너덜너덜한 부분이 밑에 물에 잠겨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직선으로 툭 잘렸다. 예, 타격받은 지점. 이게 이제 두 번째 충돌의 흔적을 찾아냈고, 그 다음에 예. 김 감독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충돌의 흔적이라면, 이거 위에서 때린 거 아닌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뭔가 위에서 툭 때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또 찾은 거예요. 혹시 위에서 때린 흔적이 또 있을까? 또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걸 또 발견합니다. 우리 어떻게 찾았나 몰라. 아, 제목에다 괜히 달았네요. 그러니까 뭐가 위에서 떨어졌다면 혹시 이제 여기란 말이죠. 예, 첫 번째 난간의 위치가 여기고 두 번째 배 강판에 잘린 부분이 여기니까 이게 위에서 때린 것 같은데 뭔가 각도상 예. 혹시 위에서 때렸다면 이 어딘가에 물체에 걸린 흔적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은 거예요. 찾다 보니 예. 위로 툭 튀어나온 게 도르래다 이거죠. 예. 그래서 도르래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답니다. 예, 여기가 여기도 절단된 쓰여졌고. 난간, 그 밑이 절단된 강판. 근데 얘네들을 치려면 가장 위에 있거든요. 이 혹시 여기도 예. 뭔가 흔적이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이런 미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요 부위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기가 가능성이 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찾다 보니까 자,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해경 1, 2, 3정의 영상에서 이걸 찾았다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어디서 네. 찾았는지. 기준기 위쪽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기준기 여기 있어요? 누가 이걸 보고 있어? 이걸 보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쫙 당겨서 봤더니 이렇게 뭉개진 거예요. 파인 게 중요해요. 다음 장 고해상도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분히 고해상도인데 아시겠죠 어디 부위인지 여기가 고정판, 네. 고정판, 네. 고정판, 고정판. 네. 여기가 도르래 중간에 도르래. 있어요. 와이어를 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면 제일 지금 데미지가 심한 곳이 위에서부터 두 번째 고정판이에요. 완전히 파였어요. 여기 뭔가 하여튼 충격이 간 거죠, 여기가. 또 일직선이죠. 신기하게도. 네. 꼭 봉 같은 걸로, 쇠 봉 그러니까, 같은 걸로 후려 세려버린 것 같죠. 그렇죠. 여기를 때리거나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뭔가 네,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이렇게, 친 이렇게 쳐버린 거죠. 뭔가 이렇게 친 거죠. 그러니까 고정판, 강판의 측면이 깨져버릴 정도의 타격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테두리 깨진 도르래가 존재해요. 도르래 2번과 도르래 4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부터는 도르래거든요. 여기는 네. 판이고요. 네. 요 밑에가 까만 도르래인데 도르래가 이렇게 깨졌어요. 이렇게. 도르래 테두리, 그걸 프렌즈라고 부르던데 테두리가 깨져버렸어요. 원형으로 깨진 거 잘 보시면 보이죠. 보이죠 여기. 네. 그리고 도르래 산은 약간 깎인 듯이 약간 깨졌어요. 살짝 깨졌어요. 도르래 산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기본 조사를 했거든요. 전문가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 멀티휠 도르래 블록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배워야 돼? 아니 이게 되게 간단해요. 이 빨간 부분은 판이고 예. 판 사이에는 이 동그란 도르래가 뺑뺑뺑 돌죠. 요 사이에 줄이 껴서 그쵸? 그러니까 우물에 네. 있는 도르래를 네 개를 연속으로 연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되게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런 데에서 쓰는 멀티휠 도르래는 뭐냐면 멀티다 보니까 하나 같은 경우는
이게 돌면서 좌우 이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좌우에 이렇게 여유가 폭이 있는데 얘는 촘촘히 붙여야 되다니까 이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그렇게 설계가 세판하고 이 도르라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다고요? 네, 몇 밀리 안 돼요. 그렇게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르레들이 여기에 쓰는 이 고강도 도르레들이 그러니까 이 지지하는 회전축을 잡는 이 사이사이의 고정판은 강도가 그렇게까지는 센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재료공학 쪽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센 게 아닌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르레 예, 진짜 고강도예요. 기차 바퀴하고 거의 같은 강도를 갖고 있어요. 웬만해서는 안 깨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안 깨지는 애예요. 네. 얘가 테두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얘하고 거의 같은 모델인데 이렇게 돼 있어야 이게 똑바르게 이쪽 가장 높은 분이 원형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이렇게 가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판이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기차 바퀴처럼 단단한 도르레 일부가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힘이다. 그 말을 하는 거고. 기차 바퀴하고 자동차하고 부딪힌 사진 같은 걸 봤는데 시속 100km 얘 안 깨져요. 얼마나 센 건지 아시겠죠? 이 강도가. 이 작동 원리 하나는 왜냐하면 이걸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조사하다 보니까 착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반드시 이거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보여드리는데 이 세월호의 좌측 상단의 사진 보시면 세월호의 이 위쪽에 도르래 그러니까 위에 달려 있는 저 도르래 뭉치를 이 기준기를 들려면 도르래 위쪽에서 줄을 이렇게 당기면 도르래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기준기가 위로 드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도르래를 봅시다. 움직이고. 네.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들었는데 도르래 도는 거 보이시죠? 뱅글뱅글.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도르래가 안 돌면 작동이 안 돼요. 여기가 줄이 껴있는 자리니까 이 줄이 여기를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도르래가 같이 돌아야 줄이 당겨진다고요. 감독이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도르래가 안 돌고서 줄을 막 잡아당기면 줄에서 일단 열이 나고 힘이 무지막지하게 돌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모다가 과부하 걸려서 나갈 수가 줄이 있어요. 끊어질 수도 있겠죠. 지지고 네, 줄이 세와 세와 마찰이라서 연기가 나거나 아니면 그 마찰이 네. 심해져서 끊어지거나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돌지 않으면 기준기에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이 상태에서 도르래가 그럼 작동하냐 안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르래가 돌았냐를 알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찾아갔는데 그 카이스트 재료공학 박사님을 만났는데 고정판들이 깨지고 뭉개졌다. 이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해. 이로 인해 금속의 연성 그러니까 이렇게 금속이 약간 세게 맞으면 이렇게 연성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 때문에 여처럼 말하자면 때문에 두께가 늘어나 도르래가 밀착했다. 작동 불능 상태로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세판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세판이 순간적으로 늘어나서. 안에 돌고 있는 도르래랑 물려가지고 얇아 딱 붙어있는데 물려서 도르래가 안 도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 일종의 샌드위치 상상하세요. 좌우에 고정판 이렇게 검은 게. 예, 이렇게 판과 도르래가 있는데 얇은 간격이 있고 예. 얘가 충격을 받으면 이게 이렇게 늘어나서 물려서 안 돈다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애가 한쪽만 충격받았으면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돌면 되는데 양쪽이 다 충격받았으니까 꽉 껴버리죠, 도르래가. 이런 상황이 여기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금속 전문가가 보더니 그래서 네. 이거 도르래 안 돌겠는데? 네. 이거라고 말씀하신 거. 네. 이 도르래를 강제로 잘 안 돌리는데 그걸 돌리면 심하게 마찰하면서 쇠 깎이는 소리와 함께 이게 그러니까 거의 동작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현업에 계시는 금속 가공 전문가도 또 학계와 이 전문가도 만났는데 동일한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계 업계. 네. 금속가공 전문가 분은 이 도르래들이 회전하기 힘들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서 강제로 이분은 좀 더 그런 얘기하시죠. 강제로 회전시키면 모다가 과부하 걸려서 모다 고장날 수 있는데 모다 보호회로가 있어서 아마 그냥 멈춰 있을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왜 김감독이 계속 따졌냐. 배 물건을 싣기 전에 고장이 났는지 물건을 싣고 나서 고장이 났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쵸. 그걸 따져보려고 한 거죠. 네. 만약에 배 싣기 전에 이렇게 고장이 났으면 배에 컨테이너를 못 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로는 컨테이너를 못 싣는다는 결론인 거니까 배에 컨테이너를 다 싣고 나서 배가 출항한 이후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재료공학 박사님 정말 제가 생각하지 미처 생각 못했던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저한테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 시간에 대해서. 이 충돌받은 시간은 뭐냐면 강판과 도루레의 상처가 움직이지 않았다. 패인 상태에서 도루레가 전혀 안 돌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여기 깨지고 그다음 도루레도 여기가 깨졌잖아요. 그렇죠. 같은 자리 이게 돌았으면 딴 데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오른쪽 사진이죠. 이게 돌아서 딴 데 가 있거나 더 깨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자리에 상처가 그대로 다 있네. 그러니까 이게 안 움직인 거지 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배에 짐을 싣고 난 이유인 거죠. 네. 이 4월 10일 컨테이너를 선적 마지막으로 한 이후에 상처가 난 것 같은데 원한테 얻어맞은 것 같은데 혹시 4월 10일 선적하고서 그 항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에 뭐가 떨어진 적 없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4월 15일. 근데 생각해보세요. 배가 여기 서 있는데 이 위로 뭐가 떨어져요? 항구에서. 떨어질 게 없잖아요. 여기서. 네, 주변을 봤는데 이 기준기보다 높은 것들이 없어요. 떨어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배에 짐 다 싣고 나서 배가 출발하고 나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거죠. 네. 이게 추론입니다, 추론. 하지만 네. 이 추론을 뒤집을 만한 지금 근거 있는 어떤 논리적인 반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을 말씀드리면 헬기 가능성이 있어요. 헬기? 예. 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올 4월 16일 날 위에 헬기들이 접근했거든요. 아, 이 헬기들? 그래서 네. 헬기가 여기를 접근하다가 쳤다? 혹시 쳤나? 이것까지 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저 블럭 깨진 그 사진 장면에 네. 부식 흔적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시간이 꽤 흐른 것 같다는 느낌도 좀 아니, 부식이 아니라 안에가 터진 거 아니에요? 깨져버려서 파여버린 거예요. 금속 전문가가 깨진 거래잖아. 자, 죄송합니다. 고선명이면 좋은데 죄송은 본인이 할 게 아니에요. 총수님이 하셔야 돼요. 미디어 카페 후회선 잘 보이는데. 꺼져! 이걸 이런 상처가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딴 게 없어요. 위에서 때려야 돼. 옆으로 때릴 수도 없고, 여기서 때릴 수도 없고, 밑에서 때릴 수도 없고, 여기서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위에서 때려야 돼요. 그렇죠? 특성상, 위치의 특성상. 물건의 상처가 그거를 지시하고 있어요. 위에서 떨어졌네? 위에서 꼭 봉 같은 게 내려친 것 같죠. 근데 여기서 그 박사님이 정말 중요한 걸 지적해 주신 게 뭐냐면 타격받은 지점이 허공에 떠 있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도르래가 만약에 금속 위에 딱 고정돼 있다. 하면 그러면 네. 그러면 10의 힘으로 깰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공중에 붕붕 떠 있으면 이게 움직일 출렁출렁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10이 아니라 더 훨씬 센 힘으로 때려야 그 정도 충격이 간다는 거죠. 제가 네. 그래서 그 박사님한테 사다리를 갖고서 한 마를 들고 올라와서 사람이 저 위에 쳐갖고 이 도르래 고강도 도르래를 깰 수냐 했더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고강도 도르래를 깨버리려면 그 얘기하시더라고. 금속 좀 싹 굉장한 속도로 내려온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자, 네.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사실 공중에서 뭔가 떨어졌을서 세월에 붙였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도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니까. 아, 저도 진짜. 마찬가지예요. 충돌은 처음 조사 시작하면서 뭐 배가 충돌했나 뭐 어떤 사람들 잠수함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가 까졌어요. 여기가 이게 무슨 일이야? 사실은 이거 처음 조사하고 세월호 하면서 충돌 얘기하시는 분 만나면 제가 속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한 1년쯤 지났는데 제가 지금 충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거가 나오니까요. 근데 잠수함은 아닙니다. 비행 잠수함일 수 있잖아, 비행 잠수함. 비행 잠수함. 근데 품명이 나쁜 비행 잠수함들. 이게 공식으로 사실 이게 과학이에요. 딱 그 충격량 공식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되게 중학교 때 이미 중요한 건 다 배웠더라고요. 어느 중학교 나왔어요? 난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충격량 공식 보면 속도를 필요로 해요. 미친 중학교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식으로 하면 MV라고 그러는데 이 충격량 공식이 질량과 속력을 곱하면 여기에 충격량이 나온다고 무거운 그러고요. 물체가 빨리 오면 충격량이 크다는 그러니까 거죠. 네. 이 충격량을 주려면 얘가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 밑으로 쑥쑥 이 줄에 맞아서 이 탄력이 있는 이 물체를 깨려면 이 속력이 델타 V가 엄청나게 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예. 컴퓨터라든가 이 자동차 충돌 시뮬레이션 하는 거 아시죠? 혹시 뉴스 같은 데서 저희들이 그쪽을 뭐 해외 연구소나 국내는 왠지 거절할 것 같아 갖고요. 해외 연구소나에 의뢰해서 충돌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볼 계획입니다. 세월호에서 뭐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어떤 높이에서 떨어져야
그 이걸 깰 정도의 네. 속도가 나오느냐. 네. 이거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금속이 어떤 속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네. 강도냐. 그렇죠. 강도. 어떤 모양이냐. 네. 뭐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냅둡시다. 햄내 잘 안 나오면 뭐 자기만 고생하는 거지. 오케이. 네. 아니 그리고 그 도로에 위에서 한 5m 위에서 툭 뭐 쇠 떨어뜨려서 그게 깨지겠어요? 그, 그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전혀 그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고. 수십 미터 위에야죠. 최소한 수십 미터 이상. 네. 물론 이 타격이 세월호의 침몰에 어떤 직감적인 영향을 줬느냐 몰라요 그건. 어쨌든 배가 운항하는 중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례적인 사고가 있으면 다 짚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짚어보는 건데 이제 떨어졌어요. 그리고 감독 생각은 만약에 떨어졌다면 이게 일직선으로 쫙 떨어졌으니까 봉처럼 뭔가 이렇게 길쭉한 물체가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길쭉한 물체가 아닐까? 좀 신기했던 게 그건데요. 철봉, 얘가, 철봉인가? 네. 얘가 상처난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일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꼭 이 철봉 같은 걸로 때린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선에서 아래선으로 선을 쭉 이으면 일직선이요 이게. 강판하고 아... 데미 강판 잘린 곳하고 딱 일치해요. 이게 같은 시간대에 같은 물체가 때린 게 아니겠냐고 하는 강력한 추정을 하는 거죠. 배가 출항한 이후로 그 침몰하기까지 시간도 시간이 보통 긴 게 아니거든요. 지금 거의 12시간이 있잖아요. 얘는 예를 들어 출항하자마자 때리고 얘는 그 다음에 때리고 얘는 그 다음에 때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엄청난 우연이지만 계속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네.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한 번에 때린 게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일직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충격을 동시에 줄 어떤 물체.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린 여기 건지, 때린 여기를 때리고 퉁 해서 여기를 친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여하간 이 부위를 거의 한 번에 때린 거예요. 그렇게 강력히 추정합니다. 저 길이가 11m나 된다고요? 여기서 네. 여기까지를 재면 야, 최소한 그 정도 높이 길이는 되는 굉장히 긴 철봉인 거죠. 근데 타격 지점을 보면 되게 얇아요. 되게 얇아. 그러니까 얇고 11m의 긴 물체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감독님이 미쳐가지고 찾아낸 데이터들이고 이걸 찾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궁금했던 것은 여기 이렇게 때렸으면 길쭉한 물체가 네. 이렇게 어쨌든 길쭉한 물체일 거 아닙니까? 때렸으면 퉁 한 다음에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플립해서 이 아래쪽도 치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탕 때리고 얘가 팅 해가지고 당연히 젓가락으로 치면 퉁 튕겨서 핑 돌아가지고 그죠? 여기를 뭔가 때리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요 옆 부분의 배 상처를 찾아보려고 저는 못 찾아요. 감독님에게 당신이 못 찾으면 못 찾는다 하고 모든 사진과 동영상 뒤지라고 했는데 감독님도 못 찾았어요 아직. 네. 왜냐 1, 2, 3정이 도착할 지점에 이미 배 그 도착한 지점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남긴 지점부터는 얘가 이렇게 잠겨 있어요 이 부분이. 네. 이미 어쨌든 요 부위를 정말 확인하고 싶었는데 유리한 확인 방법은 물에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하필이면 좌로 쓰러지고 바닥에 내려가서도 좌로 누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를 볼 수가 없어요. 왼쪽 면을. 그래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수중 카메라를 단 잠수사가 들어가서 배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쪽에서 이거를 봐야 조명 되는 비치고 거죠. 찍으면 돼. 사실 그걸 찍고 싶으셔 갖고 유가족들이 예 왼쪽 면을 다 찍고 싶으셔 갖고 유가족들이 민간 잠수사들을 입찰을 통해 고용하셔갖고 배에 태우고 이걸 찍겠다고 쫙 가셨어요. 근데 해경들이 쫙 와갖고 막았어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 찍을 필요 없습니다라면서 정부에서 동영상을 가족 대책위에 줬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받았더니 막 뿌옇고 아무 정보도 없더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아무 정보가 없어요. 다시 주목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은 청해대 회원 그 김영봉 상무가 검찰에 잡혀가기 전에 남겨놨던 그 메모에 있는 배 앞부분 충격이 있었다. 8시 50분 침수 보고 접수를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결국 이분이 받은 보고는 정확했어요.
배 아픔은 충격이 있었잖아요. 이분은 8시 50분이면 말이죠. 지금 그 정부가 발표한 그 내용에 의하면 배가 돌아가서 막 넘어지는 찰나예요. 물이 콸콸 들어올 때가 아니에요, 아직. 아니죠. 그리고 이 보고를 받는다는 건 45분이나 48분에 침수를 확인하고 자기네들이 전화를 걸어갖고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50분에 받았다는 얘기는 그 전에. 보고를 받으려면 그 전에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분에 발생한 걸 50분에 보고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어떤 선장님을 만나셨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메모지를 본 다음에 50분에 침수 보고를 접수했다는 얘기는 선원들은 통상적으로 가서 그걸 보고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고 보고할, 이 정도는 보고해야 된다 해서 보고를 하고 이 정도로 보면 10분 전이나 최소 15분 전 일이 침수가 이미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분은. 근데 그게 15분 전인지 1시간 전인지 모르죠. 아니면 7시 5분께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앞부분에 충격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이게 다 앞뒤는 맞아 떨어져요. 앞부분에 뭔가 충격이 있긴 있었어요. 증거들도 남아있고. 그것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침수가 됐다는 연결은 아직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모르니까. 하지만 물은 샜다는 겁니다. 사고 배가 넘어지기 전에 배에 물이 샜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보고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미스터리, 지금 추적하고 있는 미스터리 한 부분. 너무 오래 걸려, 미스터리 추적이. 우리는 이때쯤이면, 9월쯤이면 처음 시작할 때 이미 가편 나올 줄 알았거든요. 가편이 나오기 이거 찾고 싸서 구멍 어디서 났지? 구멍 났나 안 났나? 아직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뭐 자료를 다 제공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부가 금년 내로 사실은 시사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원래는 맨 처음 저희들이 이거 시작할 때는 모금도한테 9월로 가을로 9월로 생각했는데 지금 9월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약속 그 첫 계획이 어긋나서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왜냐면 새로운 걸 계속 발견했기 때문에 9월쯤이면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했거든요. 그 뭔가에서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일부를 보여드릴게요. 3D 검증 준비는 완료됐어요. 네, 이제 하도 저 새로운 게 나와서 바빠서 3D 검증은 직접적으로 못 들어가고 준비가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말씀드렸죠. 설계도를 구해가지고 그냥 대충 모양이 아니라 설계 도면대로 이 3D를 만들었어요. 드디어 내부 선실도 완성했습니다. 네, 껍데기뿐만 아니라 선실도 아이들이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실측으로 네, 사진을 보고서 저희들이 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타실도 완성했습니다. 사고 나도 조타실잖아요. 네. 팔이 닿네 안 닿네 뭐 미끄러서 어떻게 됐네 올라갈 수가 없었네 그거를 아예 조타실 똑같이 만들었어요. 사진이 아니라 지금 3D로 만든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나가는 배들도 다 만들었어요. 네, 실측으로 해서. 배만 만들었냐? 예, 네, 그래갖고 섬도 만들었는데 이 안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섬도 그냥 모양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 정말 똑같이 만든 거예요 다. 지도와 똑같고 높이도 똑같습니다. 이게 CCTV고 조타실 아닙니다. 여기가 조타실 아니에요 이제. 네, 시계. 이제 만들었으니까 다 돌아다닐 수가 있어 우리가. 바깥. 이게 둘라이에스고요. 둘라이에스의 예, 둘라이스가 세월호가 침몰하였을 때 하나 예를 보여드리려고. 둘라에이스에서 세월호를 바라본 장면이에요. 각도서. 예, 예. 3D 준비 검증 끝났고 또 하나 물건을 들고 왔는데 이게 뭐냐. 여기 보시면 사람이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 핸드폰에 앱을 다운받아요. 앱을 하나 다운받아서 여기 껴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침몰 마지막 순간 과정이 있잖아요. 그 앱을 만들어서 볼 수 있게 할 겁니다. 이걸로.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하려고 이걸 준비 중입니다. 우선은 저희 그 펀딩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펀딩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배 아프게 구경하세요. 아, 오늘 여기 오는데 우리 PD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딱 거의 1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파파이스 나온 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사실은 마음은 되게 오히려 저희 팀이 자신감이 오히려 더 붙고 있고 잘 돼가고 있어요. 근데 시간은 늦어지지만 더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앞으로 그게 종합되면서 더 진실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좋은데 이제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충돌 증거 이런 거 나오면 솔직히 겁나요. 겁이 살짝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겁이 많이 나는 것 같던데. 솔직히 좀. 내가 알면 안 되는 걸 감독이 알아버린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잘 가. 다음 주 내용이 더 놀랐습니다. 제가 보기엔. 살짝 들었는데. 다음 주 내용이 있고. 다음 주까지 열심히 해줘. 더 미쳐줘. 그리고 저희 20억을 목표로 했거든요. 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15억까지 와 있습니다. 혹시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완성되는데 내가 아직 힘을 보태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번 더 도와주세요. 마무리 짓게. 자, 지금까지 김 감독이었습니다. 김 감독 모시겠습니다. 인텐션의 김지원 감독입니다. 자, 김 감독이 얼마나 미쳤는지 다시 오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명 좀 줄여주세요. 잘 보이게. 우리, 미디어 카페 후에서 이런 거 참 잘 되던데. 새거죠.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4월 16일 아침 7시 5분경 흑상도 옆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사건에 기억나시죠? 아이들 네. 뛰어나오고 주무시던 분 뛰어나오고 자던 분 깨어나고 그래가지고 뭐 뭔가 충격이 네. 배 앞쪽에 왼쪽 편에 뭔가 있었다. 네. 기억나시죠? CCTV에서 네. 이게 발견됐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 우그러진 거 예, 그렇죠? 절단되고요. 그다음, 거기가 원래 네. 일자가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아, 예. 그다음에 여기가 또 절단 여기 정확하게 네, 첫 번째 거부터. 이거 나왔어요, 이거. 예, 그게 첫 번째 네. 증거였고요. 난간. 두 번째. 여기 난간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잘려 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밑에도 잘린 것 같고, 그죠? 네. 밖으로 휘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있는 상황에서 쭉 툭 잘렸어요. 이렇게. 예, 절개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잘려 나가는 이 너덜너덜한 부분이 밑에 물에 잠겨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직선으로 툭 잘렸다. 예, 타격 받으시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충돌의 흔적을 찾아냈고 그다음에 예. 김 감독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충돌의 흔적이라면 이거 위에서 때린 거 아닌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뭔가 위에서 툭 때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또 찾은 거예요. 혹시 위에서 때린 흔적이 또 있을까? 또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걸 또 발견합니다. 우리 어떻게 찾았나 몰라. 아, 제목에다 괜히 달았네요. 그러니까 뭐가 위에서 떨어졌다면 를 알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찾아갔는데 그 카이스트 재료공학 박사님을 만났는데 고정판들이 깨지고 뭉개졌다. 이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로 인해 금속의 연성 그러니까 이렇게 금속이 약간 세게 맞으면 이렇게 연선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 때문에 여처럼 말하자면 때문에 두께가 늘어나 도래와 밀착했다. 작동 불능 상태로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쇠판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쇠판이 순간적으로 늘어나서 안에 돌고 있는 도래랑 물려가지고 얇아서 딱 붙어있는데 물려서 도래가 안 도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 일종의 샌드위치 상상하세요. 좌우 위에 고정판 요렇게, 검은 게 예, 요렇게 판과 도래가 있는데 얇은 간격이 있고 예. 얘가 충격을 받으면 이게 이렇게 늘어나서 물려서 안 돈다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애가 한쪽만 충격받았으면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돌면 되는데 양쪽이 다 충격받았으니까 꽉 껴버리죠. 도로래가. 이런 상황이 여기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금속 전문가가 네. 보더니 그래서 네. 이거 도로래 안 돌겠는데? 네. 이거 라고 말씀하신 거. 네. 이 도로래를 강제로 잘 안 돌리는데 그걸 돌리면 심하게 마찰하면서 쇠 깎이는 소리와 함께 이게 그러니까 거의 동작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현업에 계시는 금속가공 전문가도 또 학계와 이 전문가도 만났는데 동일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학계, 업계. 네. 금속가공 전문가 분은 이 도로래들이 회전하기 힘들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서 강제로, 이분은 좀 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강제로 회전시키면 모다가 과부하 걸려서 모다 고장날 수 있는데 모다 보호회로가 있어서 아마 그냥 멈춰 있을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왜 김 감독이 계속 따졌냐. 배 물건을 싣기 전에 고장이 났는지 물건을 싣고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이렇게, 친 이렇게 쳐버린 거죠. 뭔가 이렇게 친 거죠. 그러니까 고정판, 강판의 측면이 깨져버릴 정도의 타격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테두리 깨진 도루레가 존재해요. 도루레 2번과 도루레 4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부터는 도르래거든요. 여기는 판이고요. 요 밑에가 까만 도르래인데 도르래가 이렇게 깨졌어요. 이렇게. 도르래 테두리, 그걸 프렌즈라고 부르던데 테두리가 깨져버렸어요. 원형으로 깨진 거 잘 보시면 보이죠. 보이죠 여기. 네. 그리고 도르래 산은 약간 깎인 듯이 약간 깨졌어요. 살짝 깨졌어요. 도르래 산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기본 조사를 했거든요. 전문가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 멀티휠 도르래 블록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배워야 돼? 아니 이게 되게 간단해요. 이 빨간 부분은 판이고 네. 판 사이에는 요 동그란 도르래가 뺑뺑뺑 돌죠. 요 사이에 줄이 껴서 그쵸? 그러니까 우물에 네. 있는 도르래를 네 개를 연속으로 연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되게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런 데에서 쓰는 멀티휠 도르래는 뭐냐면 멀티다 보니까 하나 같은 경우는 이게 돌면서 좌우 이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좌우에 이렇게 여유가 폭이 있는데 얘는 촘촘히 붙여야 되다니까 이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그렇게 이게 설계가 세판하고 이 도르래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다고요? 네, 몇 밀리 안 돼요. 그렇게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르래들이 여기에 쓰는 이 고강도 도르래들이 그러니까 이 지지하는 회전축을 잡는 이 사이사이의 고정판은 강도가 그렇게까지는 센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재료공학 쪽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센 게 아닌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르래 예, 진짜 고강도예요. 기차 바퀴하고 거의 같은 강도를 갖고 있어요. 웬만해서는 안 깨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안 깨지는 애예요. 네. 얘가 테두리가 지금 혹시 이제 여기란 말이죠. 네, 첫 번째 난간의 위치가 여기고 두 번째 배 강판 강판에 잘린 부분이 때는. 여기니까 이게 위에서 때린 것 같은데 뭔가 각도상 네. 혹시 위에서 때렸다면 이 어딘가에 물체에 걸린 흔적이 있지 않을까 찾은 거예요. 찾다 보니 네. 위로 툭 튀어나온 게 도르래다 이거죠. 네, 그래서 도르래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답니다. 예, 여기가 여기도 절단된 쓰여졌고. 난간 그 밑이 절단된 강판. 근데 얘네들을 치려면 가장 위에 있거든요. 이 혹시 여기도 네. 뭔가 흔적이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이런 미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네. 이 부위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여기가 가능성이 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찾다 보니까 자, 이건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해경 1, 2, 3정의 영상에서 이걸 찾았다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어디서 네. 찾았는지. 기준기 위쪽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기준기가 여기 있어요? 누가 이걸 보고 있어? 이걸 보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쫙 당겨서 봤더니 이렇게 뭉개진 거예요. 파인 게 중요해요. 다음 장 고해상도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분히 고해상도인데 아시겠죠? 어디 부위인지 여기가 고정판, 네. 고정판, 네. 고정판, 고정판, 네. 여기가 도르래. 도르래? 도르래 중간에 도르래. 있어요. 와이어를 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면 제일 지금 데미지가 심한 곳이 위에서부터 두 번째 고정판이에요. 완전히 파였어요. 여기 뭔가 하여튼 충격이 간 거죠, 여기가. 또 일직선이죠. 신기하게도 네. 꼭 봉 같은 걸로 쇠 봉 그러니까, 같은 걸로 후려 세려버린 것 같죠. 그렇죠. 여기를 때리거나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얘하고 거의 같은 모델인데 이렇게 돼 있어야 이게 똑바로게 이쪽 가장 높은 분이 원형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이렇게 가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판이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기차 바퀴처럼 단단한 도르래 일부가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힘이다. 그 말을 하는 거고. 기차 바퀴하고 자동차하고 부딪힌 사진 같은 걸 봤는데 시속 100km 얘 안 깨져요. 얼마나 센 건지 아시겠죠? 이 강도가. 이 작동 원리 하나는 왜냐하면 이걸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조사하다 보니까 착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반드시 이거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보여드리는데 이 세월호의 좌측 상단의 사진 보시면 세월호의 이 위쪽에 도르래 그러니까 위에 달려 있는 저 도르래 뭉치를 이 기준기를 들려면 도르래 위쪽에서 줄을 이렇게 당기면 도르래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기준기가 위로 드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도르래를 봅시다. 움직이고. 네.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들었는데 도르래 도는 거 보이시죠? 뱅글뱅글.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도르래가 안 돌면 작동이 안 돼요. 여기가 줄이 껴있는 자리니까 이 줄이 여기를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도르래가 같이 돌아야 줄이 당겨진다고요. 감독이 말하시면 그거예요.
도르래가 안 돌고서 줄을 막 잡아당기면요. 줄에서 일단 열이 나고 힘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모다가 과부하 걸려서 나갈 수가 있어요. 줄이 끊어질 수도 있겠죠. 네, 줄이 세와 세와 마찰이 일어나서 연기가 나거나 아니면 그 마찰이 네. 심해져서 끊어지거나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돌지 않으면 기증기에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이 상태에서 도르래가 그럼 작동하냐 안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르래가 돌았냐.